안녕하십니까? 장 감독입니다. 오늘 한번 해볼 얘기는 1년 이상 거의 2년을 사용한 케인의 M8 넘버 2와 F 오디오의 매주에 관한 얘기를 한 2년 정도, 뭐 짧게는 1년 반, 길게는 2년 이상 써본 그 어떤 저만의 롱텀 리뷰가 될것 같아요. 안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. 이두 제품에 관한 처음에 샀을 때는 매우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었죠. 그리고 제 리뷰를 과거의 리뷰를 다시 보면서 맞아 그랬지라고 저도 고개를 끄덕거립니다. 저는 저의 리뷰를 보면서 당시에 산지 뭐 얼마 안 됐을 때 음악을 예를 들어서 몇 시간 듣고 나서 느낀 점들 이런 것들을 제가 주로 리뷰를 올렸던 것 같은데 한 2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제가 그 심정을 그대로 갖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또 반전이 있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이두 가지를 갑자기 같이 비교를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. 최근에 저의 그 유튜브 컨텐츠에 그 저의 영상을 보신 분께서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. 이 두께가 각자 너무 좋다고 하는데 매주도 리뷰를 보면 매주에 대한 리뷰도 매우 좋게 나오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케이블 같이 해가지고 나름 남아있는 그 어떤 재고를 다 처분한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그 사신 분들의 극찬이 굉장히 많은 매조. 그리고 M8 넘버2도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, 그렇다면 좀 진지하게 음악 감상하기 위해서 이두 개를 같이 사는 건 어떠냐? 이두 개를 같이 샀을 때 소리는 괜찮았느냐라고 저희 그 유튜브를 보시는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하셨는데,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차에 질문을 하셔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그냥 빨리 찍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찍는 겁니다. 우선 제가 좀할 말이 있는 게 뭐냐면요, 이 매조에 대한 얘기예요. 매조. 제가 구입을 하고 나서 2년 정도가 지났죠. 2년 정도가 지난 기간 동안 저는 이 매조를 정말로 열심히 듣지 않았습니다. 일단 저 나름대로 변을 얘기하면, 우선 사서 좋았거든요. 좋았습니다.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, 그리고 여기 있는 스위칭들도 제가 여기 있는 스위칭 있죠. 이 스위칭들도 뭐 여러 조합으로 다 해봤고, 남들이 뭐 좋다는 조합도 다 해봤고, 다 해봤어요. 근데 결론적으로는 매조를 실제로 제가 이걸 구입해서 들은 시간이 총뭐한 100시간은 안될것 같아요. 진짜 길게 잡아도. 우선 이제 이어폰이라는 것 자체가 장기간 착용하기 솔직히 부담스러운 게 있고, 특히 이렇게 좀 약간 유닛이 크면요, 제 귀가 작아서 그런지 확실히 오래 듣진 못하겠더라고요. 자, 그럼 처음에 제가 이 매주를 들으면서 느꼈던 장점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건, 와, 정말 웅장한 저음이다. 웅장한 저음. 그리고 굉장히 그 소리가, 밸런스가 굉장히 확장된 듯한 그런 그 어떤 공간감이 정말 훌륭하다. 가격이 굉장히 저는 비싸게 주고 샀는데, 그 비싸게 주고 산 거에 대해서 값이 아깝지는 않았습니다. 당시에. 그리고 나서 젠하이저의 IE900, 얘를 또 이제 구입하게 되죠. 그래서 이두 개가 매우 이제 비교가 되더라고요. 얘는 그게 상대적인데, 얘는 좀 유닛이 커서 귀에 압박감을 주고, 얘는 유닛이 굉장히 작아서 귀에 쏙 들어갑니다. 그리고 얘는 귀에 잘 걸려요. 이 기본 케이블이. 얘는 귀에 걸기가 상당히 귀찮습니다. 근데 뭐또 걸고 나면 또잘안 빠지고 그래요. 그리고 얘는 기계에 대해서 만족감이 뭐 훌륭한 데 반해서, 뭐 어떤 분들은 이 기계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이 기본 케이블을 포기하시고 커스텀 케이블 맞추시는 분들이 많은데, 저는 이 기본 케이블의 그 사운드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, 특히 이 둘에 대해서 제가 비교를 할때 얘는 굉장히 그 저음이 웅장하다 그렇게 느껴지고, 그냥 딱 들으면 그래요. 그냥 그 쌈박한 고음과 웅장한 저음, 그리고 얘는 퀄리티 높은 저음. 소리가, 아, 저음이 이렇게 안정적이고 퀄리티 높게 이어폰에서 나오는구나라는 어떤 그런 인상적인 걸 주는데, 얘는 특별한 특색은 없어요. 근데 골고루 아주 훌륭했다. 골고루 소리를 편안하게 장기간 듣는 데 있어서 매우 훌륭한 그 이어폰인 것 같고, 그리고 얘도 뭐팔때 비싸게 주고 팔았죠. 가격이 좀 있었죠, 얘도. 실질적인 가격은 얘가 더 비쌌습니다. 뭐 지금 뭐 중고 가격은 어떨지 모르겠는데, 둘다 괜찮다고 이렇게 듣는 이어폰인데, 일단은 이두 개의 비교는 이래요. 그런데 제가 왜 매조를 요즘 안 듣느냐가 이제 핵심 포인트죠. 갖고 있는데 왜안 듣느냐. 그럼 팔지도 않고 왜 이걸 갖고 있느냐. 팔지 않고 갖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거죠. 얘를 안 듣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M8 넘버 2 때문에 안 듣게 되는 겁니다. 아주 단순한 이유죠.
아니, 둘다 좋다며. 얘도 따로 사면 되게 좋은 거고, 얘도 따로 사면 뭐, 나름 굉장히 좋다는 소리 듣는 건데, 이두 개가 제일 좋을 줄 알고 이렇게 매칭해서 제가 한동안 처음에 사자마자 정말 애정을 가지고 이틀 정도를 정말 열심히 들었어요. 애정을 가지고. 그랬는데, 그 애정이 바로 식어버린 겁니다. 그 이틀 듣고 나서. 그래서 얘는 메조는, 차박아 둔 다음에 2년이 흐른 거예요. 정말 가끔 생각나서 뭐 이렇게 한두 번 테스트할 때 말고는 거의 듣지 않았고요. 최근에 얘를 다른 기기와 매칭하면서 그 진실을 알게 되면서 제가 이제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게 된 거죠. 자, 그 이유가 뭐냐? 왜 이렇게 소리가 안 좋지? 왜 이렇게 소리가 좀 뭐랄까, 좀 듣기에 좀 부담스럽지? 라고 했던 게 얘의 저음 때문에 그래요, 저음. 이 저음이 이 얘처럼 좀 이렇게 편안하게 들려주는 그런 고퀄리티 저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그 튜닝으로 만든 듯한 그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좀 강한 저역? 웅장한 저역? 뭐 하여튼 박력 있는 저역?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저역 때문에 얘가 특히 이 M8 럼버2는 그 고음보다는 중음과 어떤 저역의 약간 그런 특징을 좀 보여주는 DAP라고 생각하거든요. 제가 듣긴 그랬습니다. 뭐 고역이 안 나온다기보다는 얘 또한 중역과 저역이 좀더 강조된 약간 좀 소리가 따뜻한 계열, 차가운 계열이 아닌 과거에 제가 샀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죠. 네, 샨닝 H7. 얘는 소리가 되게 쌈박하죠. 뭐 굉장히 고음도 뭐 찰랑거리고 굉장히 그 밝은 고음이 나오는데 반해서 M8 럼버2는 좀 어두운 고음 계열. 특색이 그래요. 얘와 비슷한 특색이 이제 그리폰이 있죠. 그리폰이 약간 좀 어두운, 약간 그런 특성을 좀 갖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. 저는.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의 매칭이, 특히 저음 부분에서 이 매칭이 좀 문제가 생기는데, 가뜩이나 저음이 되게 좀 뭐랄까, 좀 크고, 강하고, 저음 특색을 보여주는 이어폰이, 약간 따뜻한 계열, 게다가 저역이 약간 강조된 듯한 느낌의 이 DAP와 만나다 보니까 돌저음이 나오는 거죠, 돌저음. 그냥 저음이 단단합니다. 바위저음이 나옵니다, 바위저음. 그냥 돌도 아니라. 자,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, 분명히. 어떤 특히 이제 본인이 타악기를 굉장히 그 즐겨 들으시거나 또는 뭐락 음악 계열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 드럼 소리가 빡빡빡빡하고 그냥 진짜 그 단단한 저음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, 이게 맞아. 이게 대단한 저역이야. 뭐,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, 이 귀가 굉장히 피곤해요. 그 돌멩이 저역은 저한테는 좀안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즐기는 음악에 비해서, 뭐, 하여튼 그렇습니다. 고음역도 그렇게 찰랑거리지도 않고, 둘이 매칭을 하면, 그냥 단단한 저음밖에는 저한테 그 인상적이게 들어오지 않는 거죠. 단단한 저역. 그리고 오래 들으면 귀가 좀 아픈 듯한 그런 느낌의 저역. 그래서 제가 이것도 뭐 고음 위주로도 해보고 뭐이 스위칭 많이 만져봤어요. 많이 만져봤는데 여기 있죠, 여기 스위칭. 이거 스위치로 많이 만져봤는데 아유 안 맞아요, 안 맞아. 그래서 이두 개를 쓰다 보니 집어쳐 이렇게 된 거죠. 좋은 건 알겠는데 알겠어. 이거 뭐 비싸고 좋겠지. 그런데 집어쳐 이렇게 된 거고. 얘는 얘대로 뭐 유토피아를 껴서 듣든 뭐 대부분에 저는 굉장히 잘 샀다고 생각하는 그 DAP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그래도 가끔 많이 써요. 자, 그런데 그래서 이걸 이 애물단지 이거 그냥 제 값에 그냥 팔아야 되나? 근데 또 제가 또 물건을 또안 파는 게또 저희 또 성격이다 보니 언젠가는 이거에 맞는 DAP나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?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의 2년을 묵혀뒀다가 2년 정도는 이제 안 듣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간 샨닝 H7 AK 4499EX 칩인가요? 요게 들어있는 거. 요거 연결했더니 얘가 이제 또 살아나기 시작하고. 그 다음에 같은 케인인데 얘는 플래그십이죠. M8 넘버 2. 얘는 N3 프로. 어떻게 보면 지금 중고 거로 한 30만 원밖에 안 되는 이 N3 프로에 이걸 연결했더니 최근입니다. 최근. 당연히 얘가 음질이 좋아요. 당연히 얘가 더 훌륭하고 비교급은 아닙니다. 근데 얘도 아주 가볍게 듣기에는 훌륭한 음질을 들려준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게 자주 듣는데. 아, 이두 개가 매칭이 갑자기 소리가 확 열리면서 그 단단했던 저음이 듣기 좀 편한 정도로 좀 소리가 좀 뭐랄까 정상적인 소리로 돌아오는 거죠. 비정상적인 저음이 들리는 거예요. 저한테는 그냥 그 느낌이 야 이렇게 저음을 때려대면 아
분명히 이게 먹먹한 소리가 아닙니다. 그냥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저역이 돌접이 되다 보니까 특히 불편했는데 얘랑 들으면서 그런 오해가 좀 풀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한 가지 테스트까지 해봤어요. 그냥 진짜 음질 다 무시하고 이 중에서 가장 저급인 퀴들릭스와 연결을 했어요. 그것도 블루투스로 LDAC 연결해서 그냥 블루투스로 이걸 들었더니 이건 웬걸 블루투스에다가 게다가 이 중에서 가장 얘가 수준이 낮다고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이 기기인데도 불구하고 얘의 진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. 얘의 진가.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. 얘는 너무 어떻게 보면 튜닝을 어떤 한계치까지 한 이어폰인 것 같아요. 어떤 소리에 그러니까 컬러로 따지면 빨간색, 뭐 파란색, 보라색 뭐 이렇게 있죠. 뭐 색깔별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? 빨간색을 정말 더 넘어가면 빨간색이 깨지는 정도까지 빨간색을 만들고 영상으로 따지면요. 파란색도 더 넘어가면 파란색이 아니라 그냥 막 그냥 지저분한 파란색까지 그 경계선까지는 튜닝을 해놓은 것 같아요. 보니까. 그래서 얘를 어떤 그 좀 저가의 플레이어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얘의 어떤 한계선을 안 건드리는 플레이어랑 연결하면 이 메조는 그 한계치에서의 그 어떻게 보면 한계치 튜닝까지를 다 즐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막강하게 즐길 수 있는 이어폰일 것 같아요. 차라리 저렴한 것들하고 매칭을 하면 얘의 진가가 제대로 나옵니다. 와, 내가 좋은 이어폰을 샀구나. 그리고 이렇게 광활하구나. 뭐 이렇게 저음이 풍성하구나. 이렇게 저음이 강력하구나 느끼는데 그 튜닝이 얘도 어떤 한계치까지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얘가 어떤 음선에도. 특히 중역하고 저역에서. 둘이 만나니까 제 입장에서는 참 그냥 땡땅 때려대는 게 너무 딱딱한 저음이 나오고 못 들은 음질도 아니고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참 소리가 어떻게 보면 매력이 없다. 그냥 귀가 좀 조금 피곤하다.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든 겁니다. 오히려 진짜 이 샬링보다도 전 정말 요즘 최근에 느낀 게 뭐냐면 차라리 이렇게 저렴한 것들에 연결을 했을 때 이 메조가 매우 독특하게 매우 자기 성능을 발휘하더라. 역시나 그 문제다. 제가 이제 영상을 직접 색 분영을 직접 하는 감독으로서 그러니까 엔지니어 출신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. 이런 그 느낌을 제가 알아요. 어떻게 보면 세츄레이션 값을 한계치까지 이제 올리면 어떤 TV나 어떤 뭐 극장 말고요. TV에 갔을 때는 그 TV의 그 색감 그 각 개인의 그 색감에 따라서 제가 약간 여유를 두고 색 튜닝을 해야 되는데 그 제 모니터에서 한계치까지 다 올려버리면 어떤 TV에서는 저랑 비슷한 환경에서는 제가 원하는 그런 쌈박한 색깔이 나오는데 반해서 약간 과도하게 색 튜닝이 돼 있는 그런 TV들 어떤 평균치보다 약간 더 올라가 있는 원색에 가깝게 튜닝되어 있는 그런 TV에 들어가게 되면 저의 그 한계치까지 보정한 그 색들이 한계치를 넘어서서 지저분해 보이는 상황까지 벌어지거든요.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런 약간의 그 마진폭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그런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칼라바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리고 어떤 그 1킬로톤이라 그래서 삐 하는 그 소리에 그 정보의 소리의 기준점도 다 존재를 해요. 사운드 하시는 분들도 다 그런 기준점에 의해서 어떤 튜닝이라든지 그런 걸 다 하는 거고 이런 기본적인 기계 설계에서도 그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만드는데 얘는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 특히 저역에서 한계치까지 얘는 갔다. 그 튜닝점이 그래서 특정 기기에서 굉장히 불편한 소리가 나더라. 그 한계점 안에는 존재하지만 참 제 귀가 못 견디는 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 메조에 대한 제가 오해가 있어서 2년 동안 안 들었고 좋은 이어폰인 것 같은데 그냥 놔둔 거고 그리고 저는 좀 이 메조의 어떤 그 소리의 어떤 확장성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얘랑 붙으니까 뭐 소리가 그렇게 확장되는 느낌도 없고 공간감도 커지지도 않고 근데 차라리 이런 싸구려 비교적 옛날에 나왔고 저렴한 것들과 연결했더니 얘 튜닝이 발군이더라. 이게 오늘의 저의 그 2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변화된 리뷰입니다. 제 개인적인 리뷰니까요. 이 무식한 장감도가 너 네가 이어폰의 세계를 모르는구나 하셔도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저는 그렇다. 저는 그렇습니다. 하여튼 저의 오해에 대해서 너그럽게 봐주시고 요즘 그래서 매주 들어요. 최근에 차라리 이렇게 이거랑 해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장감독입니다. 즐거운 하루 되세요.